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는 금촌 1, 2, 3동과 월롱면 파주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는 1-가번 한양수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어른들이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만족하고 살수 없는 파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슬로건을 파주 살리기, 엄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어린이는 희망을, 청소년은 미래를, 어르신들은 안정된 삶을 주제로 해서 이번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어린 연령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해로 대비할 수 있어서 우리 예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비파크 내 안전체험관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청소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떠난 탈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쉼터를 이용하든지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머물게 할수 있는지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중장년층들 실업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의 엄마 아빠가 실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공약을 하나 살펴본다면, 건강과 역량,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건강과 역량 급식센터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 파주에서 친환경으로 자라나는 많은 농산물들을 우리 어르신들의 급식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건강 역량 관리 센터가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 금촌 일동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고, 금촌 이동을 보면 너무나 좋은 자원인 금농촌을 어떻게 이용해서 가족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힐링 캠프장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촌 3동 같은 경우는 생태천을 복원시키고 낙원묘지 주변을 정화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 유적지들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복원시켜서 우리 파주가 자연 유산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 월롱면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을 해서 디지털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영대도 있고 조원공대도 있고, 그래서 LG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요소요소에서 각자의 연령에 맞는 그 공간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이 되는 의원이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파주가 정말 그 안에서도 금촌 1, 2, 3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엄마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20대의 엄마들의 생각과 각각 연령에 맞는 엄마들의 생각, 특히 5, 60대의 엄마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치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재원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들도 할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써 파주 시민들의 삶이 우선이 되기도 하지만 만족할 만한 도시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